안녕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날이에요. 제가 인스타에다가 무물에다가 고민 있으면은 말하라고 고민 들어주는 컨텐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로 고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잠깐 카톡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들을 가져왔는데 몇 개를 갖고 왔냐면 1, 2, 3, 4, 5 한 50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엄청 길게는 안 하고 하나하나 좀 짧게 해볼게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답도 아니고 정답 아니고 절대 아니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보다 언니인 내년 곧 30세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보다 몇 년 조금 더 살아본 어른으로서 요런 해답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니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란 소리예요. 사실 그냥 귀담아 듣지도 말고 그냥 흘겨 들으세요. 첫 번째 고민, 남친이 너무 무뚝뚝하고 애교를 안 해요. 진짜 그냥 돌 그 자체예요. 애교 있는 남자를 원하셨으면 애교 있는 남성분을 만나셨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너무 무뚝뚝하고 애교를 안 해서 서운하다는 건 욕심이 아닐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은 애교가 있는 남성분을 만나세요. 그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세요. 나이 먹는 게 싫어요. 나이는 왜 자꾸 올라가면서 피부는 처지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나이 먹기 싫고 요즘 피부가 점점 처지는 것 같고 빨리빨리 입모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도 곧 다 처지고 늙어요. 누구나 늙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 24세인데 20대가 이렇게 가버리는 것에 대해 후회되고 미련 남고 슬퍼요. 언니는 어떻게 마이너스 탈 것 같나요? 방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넘기세요. 지금을 즐기세요. 오늘이 제 인생 중에서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 날에 슬퍼하고 있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살이 갑자기 많이 쪄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럴 때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살을 빼세요. 살이 갑자기 많이 쪄서 자존감이 낮아진 건 당연해요. 살이 찌면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사회에서는 살찐 사람을 예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좋다고 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극복 방법은 현실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밖에 없어요. 살 빼면 그만이지 왜 스트레스 받아 하냐고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외모지상주의이고 너무 못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언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로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위로를 해준다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해결 방법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살이 쪄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극복 방법은 이미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가 있잖아요. 살이 쪄서 이유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법도 나와 있잖아. 살을 빼기 이거 아닐까요? 신입사원 기강 잡는 방법. 월? 이직해서 안 쪼는 방법. 신입사원 기강 잡아본 적은 없는데 이직해서 안 쫄아본 적은 있어요. 저는 이직할 때마다 쫄진 않아. 왜냐면은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럼 쫄진 않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나는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도 솔직히 쫄지 않아. 왜냐? 나는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쫄 수가 없어. 이직해서 안 쪼는 방법.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았으면 어딜 가서도 쫄지 않아요. 이건 팩트야. 신입사원 기강 잡는 방법. 기강 굳이 잡지 마세요. 기강을 잡아야 되는 거야? 기강을 왜 잡아야 되지? 아임 취준생 미래 걱정.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취준생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순 없어요. 제가 왜냐면은 평범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비슷하게 아무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꽤 오랜 세월을 지냈었어요. 그때 미래 걱정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를 아깝지 않게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뭘 이뤄내야지? 당장 뭘 잘 해내야지? 이번 시험 꼭 붙어야지? 약간 이런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를 아깝지 않게 보내세요. 그러면은 미래는 이미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5년째 짝사랑하는 남사친이 있는데 걔가 여지주다가 안 줘요. 이제 성 긋는 것 같은데 2년 전에도 한번 그랬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제가 연락해서 다시 또 여지주는 식으로 먼저 전화 걸고 하다가 갑자기 또 연락을 절대 안 하네요. 진짜 5년 동안 좋아할 만큼 걔밖에 없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 걸고 고백이라도 해야 될까요? 5년 동안 좋아했는데 고백을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제가 이거를 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직접 듣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 글만 봤을 때는 5년 동안 짝사랑하시면서 고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걸로 보이거든요. 고백을 왜 안 하지? 저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3번 정도 봤을 때 무조건 고백을 해요. 제가 딴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남자는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채가기 전에 빨리 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백은? 무조건 때려야죠. 고백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고백 안 하신 거죠? 고백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죠? 만약에 고백 하셨었는데 잘 안 되셨던 거면 진짜 죄송해요. 근데 고백을 안 하셨던 거라면 이거는 본인 잘못이 큰 것 같아요. 고백을 하셨어야 돼요. 언니 남친이 권태기예요. 2년 정도 만났어요. 진지한 관계였는데 설렘이 없대요. 절 도와주세요. 권태기는 진짜 누구나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권태기가 오면은 상대방이 되게 잘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만났으면 설렘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본인을 탓하지 말고 그냥 이게 이 운명이었거니 생각하세요.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진지한 관계였는데 설렘이 없다고 권태기가 왔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는 구독자님을 진지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이런 얘기들을 직접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조언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뒷담 까였을 때 신경 안 쓰는 법. 똑같이 뒷담을 까세요. 솔직히 막 똑같이 행동하면은 걔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주세요. 그래야 본인도 풀리고 걔도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요. 뒷담 까였을 때 신경 안 쓰는 법?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누가 내 욕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왜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기분이 겁나게 나쁜데? 뒷담 까이면 똑같이 뒷담 까세요. 예, 네. 남친 없어요. 그럼 저도 고민인데 좀 들어주실 분. 4년째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 5년 정도 연애를 쉬었고 그 뒤에 만난 남자친구가 2명 있는데 그 2명을 한 달 정도 만났어요. 둘 다. 그럼 거의 연애를 했다고 할 수 없죠? 제가 왜 연애를 못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내 인생은 그냥 그럴 인생이었구나. 내 운명이 그냥 그럴 운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안 되는 걸 보니 남자 만날 때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솔직히 포기는 좀 안 되긴 해. 언니 제가 지금 타투를 배우고 있는데 요즘 재능에 대한 벽이 보여서 속상해요.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다. 무슨 말인지 완전 알아요. 제가 예체능 이었잖아요. 춤을 전공하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8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추면서 남들 쉴 때 안 쉬고 열심히 거울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막상 시험 때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재능이 진짜 대단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딱 수업 때만 연습하고 연습을 아예 안 하다가 시험 때 너무 잘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때 진짜 재능에 대한 벽이 보여서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솔직히 노력이 재능 못 이겨요. 노력이 재능 절대 못 이기는데 이길 순 없어도 똑같은 선에 갈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현실적인 답인 것 같아요. 재능을 이길 순 없지만 재능과 같은 선에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진짜 더 열심히 하면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언니,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대학은 갈 순 있지. 어느 대학이든 가긴 갈 거예요. 어느 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냐가 중요한 거지. 대학 갈 수 있어요. 제가 위로를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힘내세요. 커피 안 마시면 피곤해. 죽음병에 걸려서 고민이에요. 그럼 커피를 마시면 되잖아요.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항상 확신이 있어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는 항상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요. 확신이 없었던 적이 없어서 사실. 내가 선택한 일이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하라고 떠민 거 아니고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확신이 없으면 누가 확신이 있어 이거를. 그래서 극복 방법은 잘 모르겠어. 요즘 계속 우울하고 눈물 나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사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복용한 지는 한 3, 4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계속 우울하고 눈물 나고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한 번,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서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 혹시 약을 안 드시고 있다면 병원을 추천드릴게요. 이게 막 고민 상담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병원을 추천드릴게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언니 남친이 언제 생길지 걱정. 지안이님 남친 안 생기는 게 고민이에요. 제가 고민할게요. 근데 저 올해 안에 무조건 생길 거거든요. 기대하세요 다들. 저한테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저한테 관심 없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되게 옛날 일인데 그냥 그 사람 눈에 계속 띄고 그냥 그 사람 곁에 계속 머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1년간 그랬던 것 같아. 계속 찝쩍거리고 너무 범죄자 같은 그런 느낌 아니고요. 계속 그 사람 눈에 띄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 곁에 머물렀더니 결국엔 사로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고3입니다. 찐친인데 성적으로 자꾸 비교하게 돼요. 친구가 절대 노력 없이 얻은 게 아닌데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저 이거 완전 공감해요. 그 친구가 완전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성적일 수도 있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게 결과니까. 결론적으로 성적 차이가 나면은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비교가 되면은 그게 더 자극되지 않나요? 그럼 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겉으로 티내지 말고 속마음 안에서 그 친구를 목표로 잡고 열심히 하면은 그게 자극이 돼서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짱남이 저 싫어해요. 싫어하는 수준이에요? 안 좋아하는 거 말고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그러면은 본인을 왜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고쳐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고칠 수 없는 문제라면은 친구도 짱남을 싫어하세요. 날 싫어하는 사람 좋아해서 뭐해.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너무 안 어울릴까봐 고민이에요. 나도 청순 러블리하고 싶어. 저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너무 안 어울릴까봐 고민이다. 그 요즘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헤어스타일 바꿀 수 있는 어플 그런 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진짜 한번 싹 바꿔보세요. 저도 막 숏컷도 하고 막 이것저것 머리 컬러 많이 바꾸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했어.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 그럼 아싸 하는 거고 만약에 안 어울려. 그러면은 해봤으니까 안 어울리는 걸 아는 거니까 다음엔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거 아닌가? 7년째 짝사랑 중인데요. 3년 정도 얼굴을 안 봤어요. 연락을 다시 해도 될까요?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3년을 얼굴을 안 봤는데 3년 동안 얼굴을 안 봤는데 짝사랑 중이라고요? 연락 무조건 하세요. 무리해서 한 명이 자꾸 절 떨구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떨궈지기 전에 나오세요. 쥐가 뭔데 떨굴려고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뭔데 떨굴려고 그래요? 아직 찔찔놀이 하는 애들이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맞아요.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약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책 읽는 것도 방법이고 그 넷플릭스나 이런 OTT 이런 거 볼 때 자막 켜놓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집중하는 연습을 키우시면 조금 해결 방법이 되더라고요. 공모전에 계속 떨어져서 슬퍼요. 혹시 언니는 배우 오디션을 볼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진짜 희한하게 이거는 제가 조언 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 게 제가 오디션에 떨어져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이었어요. 이번에도 좋은 경험했다. 날 안 뽑아? 감히? 나를 안 뽑아? 니네 후회할 거다 진짜. 분명히 몇 년 뒤에 떠 있을 텐데 니네 나 안 뽑으면 안 될 텐데. 다른 사람 뽑아서 망해라. 약간 요런 좀 재수없는 마인드긴 한데. 제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겼어요. 어쩌면 좋죠? 너무 고민되네요. 사람이 싫어요. 지하철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예의 없이 가방 앞으로 안 메고 툭툭 치고 다니고 길막하고 저도 진짜 싫어해요. 저 진짜 사람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그냥 제가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사람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내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지하철에서 사람 한창 많을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무조건 타겠다고 이렇게 들이미는 사람들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앞에서 깔리든 밀쳐지든 뭉개치든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 미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저 진짜 절대 안 밀리려고 이렇게 힘주고 있거든요? 지기 싫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막 사람 많을 때 이렇게 다 줄 서고 있잖아요. 줄 서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새치기에 그럼 저 그 아줌마랑 싸워요. 성격이 좀 그래요. 사람을 저도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사람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싫어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솔직히 안 싫어할 수 없어. 아니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포용해주겠어? 아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그냥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게 맞아. 최근 최악의 소개팅하고 옴, 현타와 잠이 안 옴. 혼자 사는 게 답인 걸까요? 혼자의 삶 나름 만족스럽긴 해요. 혼자의 삶이 만족스럽다면은 소개팅을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혼자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썸남이랑 진전이 없어요. 아니 짝사랑 중인 건가? 썸남이라고 말씀하신 것부터가 그 남자분께서도 어느 정도 플러팅을 하셨기 때문에 썸남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전도 없고 짝사랑 중인 건가? 뭔가 헷갈려. 그럼 그거 어장 아니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사귀시고 계세요 혹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어장 아니면 그 남자분도 확신이 없는 거야. 지한 언니가 생각하는 썸의 기준은 뭔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주겠다라는 확신이 있다. 근데 사귀지는 않고 있다. 라는 그 기간이 썸인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이 받아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있어. 근데 나는 고백은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즐겨야지. 라는 그 기간이 썸인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받아줄까? 나 까이면 어떡하지? 하는 거는 썸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지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주로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일한 것 같아요. 일을 바쁘게 잡고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도 극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좀 일로 푸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요.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면 너무너무 자괴감에 빠져요. 왜 자기 혐오를 너무 심하게 하실까? 지금 그 육체 누구 거야? 그 정신 누구 거야? 지금 제 영상 보고 있는 눈알 누구 거야? 이거 저한테 고민 보냈던 손가락 누구 거야? 다 내 거잖아. 다 내 거잖아요. 그런 나를 내 자신이 싫어하면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변치 말아야 돼.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넌 좀 한심하긴 했다. 요건 돼. 난 너무 한심해. 난 내가 너무 싫어. 이건 안 돼. 남친이 연락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헤어지세요. 아 연락도 안 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왜 사귀는 거야? 두 남자가 끌리는데 어떡하죠? 좋겠다. 끌리는 남자가 두 명이나 있어서. 제가 택배깡 콘텐츠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도 물론 제가 막 엄청 막 대스타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이슈가 되긴 했잖아요. 근데 다른 유튜버 분들이 태무깡, 택배깡, 알리깡, 뭐 해외 직구깡 이런 거 하는 거 다 좋아. 저랑 상관없어요. 그들의 자유고요. 제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봐도 제 말투랑 제가 쓰는 자막 느낌이랑 제 편집 스타일이랑 이런 걸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표정 같은 것까지 따라하더라고. 말투도 따라하고. 그거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그냥 너 내가 되고 싶었나 보구나. 나처럼 되고 싶었구나. 내가 부러워?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거야.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의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따라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해봤자예요. 따라해봤자고 오히려 자존감을 높게 사세요. 내가 부럽구나. 내가 되고 싶었구나. 날 따라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 약간 이렇게 자존감 높게 사세요. 친구가 얼마나 괜찮아 보였으면 친구를 그렇게 따라했겠어. 그쵸? 대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언니는 학교 다니면서 힘들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도 대학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대학생활이 진짜 안 맞아가지고 뭔가 털어놓을 친구도 없었고 이거는 또 말하자면 너무 긴 얘기여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텐데 제 대학생활은 사실 제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친구 하나 없었어요. 친구는 있는데 깊은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자처한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대학생활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현실적인 방법은 그냥 당장 닥친 하루하루만 열심히 살면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본인만 생각하면서 본인 것만 하세요. 그러면은 미래도 보장돼 있고 시간도 빨리 가요. 저는 요새 드는 고민은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 높이고 하나에 몰두할 수 있을까요? 집중력이 높은 편은 아니고 집중력은 되게 낮은 편인데 끈기는 진짜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뭔가 실행력이 되게 좋아요. 뭔가를 하자 해서 그걸 해.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거에 되게 자신이 있어요. 왜 어떻게 그게 되냐면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의지할 거 아니고 누가 책임져주는 거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생각만 하면은 약간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아. 아 열심히 살아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까지 2시간 반 걸려요. 왕복 5시간인데 통학할 때 뭐 볼지 추천해주세요. 언니가 자주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있는 이토준지 추천할게요. 그리고 유튜브는 돌비의 공포라디오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면서 눈 감고 가면 시간 빨리 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적성찾기. 본인이 죽었어. 본인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누워있는 거야. 영혼이 이렇게 싹 나와. 본인의 죽은 육체를 보고 있는데 막 눈물이 흘러. 하, 내가 벌써 죽었구나. 그때 드는 생각. 이거는 하고 죽을걸. 아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해볼걸. 그런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걸 하세요. 그게 저는 하고 싶은 일 찾기인 것 같고 그 하고 싶은 일이 적성이 되게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적성 찾기란 없는 것 같아. 적성을 어떻게 찾아? 저도 솔직히 제가 유튜브나 이런 태무강 하는 게 솔직히 적성일 수 있잖아요. 잘하는 거.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적성인 줄 모르고 살았잖아. 29년 동안. 찾을 수 없어. 그냥 내가 해보고 싶어서 해본 거거든요, 이게.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게 적성이었네? 그러니까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내가 죽기 직전에 해볼 걸 싶었던 거. 그럼 적성 찾아질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요. 제가 혹시 너무 싸가지 없게 얘기한 게 있었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진짜 싸가지 없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고민 상담을 할 때 사실 그렇게 격려와 위로를 하는 편은 아니고 조언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분이 좀 나쁘게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누군가의 고민을 사실 들어주는 거를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고민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제 조언이나 이런 말들이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됐기를 바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진지충이었죠? 진지할 때도 있어야죠. 사람이 진지할 때도 있어야지. 언제나 장난스러울 순 없잖아. 저는 이만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거의 1시간 동안 찍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 안녕. 요즘 저의 고민은 고민 딱히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